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같이 쉬운 단어로 중국어 문장 읽기와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사청,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동사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 같은 경우는 뜻이 많다고 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도 다섯 개 뜻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좋다, 됐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성숙하다, 그리고 도달하다는 뜻을 가지고 문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좋아, 이렇게 처리해. 좋아, 이렇게 처리해. 어떻게 말하죠? 일상적으로 말하는 표현입니다. 좋아, 이렇게 처리해. 좋아, 뭐죠? 청. 그렇습니다. 바로 이 청의 뜻은 좋다, 됐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 청. 이렇게 처리해. 쯔우 쯔머 빰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청, 쯔우 쯔머 빰바. 한번 더. 청, 쯔우 쯔머 빰바.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너가 안 가도 돼. 너가 안 가는 것이 그래도 돼. 좋아? 괜찮아? 뭐 이런 뜻입니다. 바로 뭡니까? 청의 뜻은 됐다, 좋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너가 안 가도 돼. 이 문장을 보시면요. 주어는 뭐죠? 너가 안 간다. 니 보치. 수로는요. 돼. 좋아?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죠? 자, 니 부치예 청. 한번 더. 니 부치예 청.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니 부치는 주어가 되고, 수라는 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안 가는 것도 청. 좋아. 괜찮아. 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또 이겼어? 청의 뜻은 대단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대단하다.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말하죠? 니 쩐청. 또 이겼어? 요 이영라.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니 쩐청. 요 이영라. 한번 더. 니 쩐청. 요 이영라. 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 끝에 보시면 러가 있습니다. 저 러는 전부 다 뭡니까?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또 이긴 것으로 변했다.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계속 가겠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또 졌어?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거는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방금 읽었을 때 뭐였죠? 너 정말 대단하다. 또 이겼어. 그런 거였어요. 맞죠?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감탄이에요. 근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거는 정반대죠. 야, 너 대단하다. 또 졌어. 이런 식으로 정의 뜻은 대단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니 쩐청 요 슈라. 한번 더. 니 쩐청 요 슈라.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청의 뜻은 대단하다, 훌륭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문장의 대단하다는 반대되는 느낌입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성숙한 사람의 세계를 너는 몰라. 성숙하다. 청의 뜻은 바로 성숙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숙한 사람은 뭐죠? 청런이겠죠. 맞죠? 청런 이러면 성인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18세 이상부터는 다 성인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이렇게 성인을 얘기할 때도 쓰고 혹은 성숙한 사람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의 세계 뭐죠? 청란다 世界죠. 너는 몰라? 니 보동. 자, 갑니다. 청란다 世界 니 보동. 한번 더. 청란다 世界 니 보동. 자, 이 문장 보시면 여러분들.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世界죠. 수라는요? 니보동. 그렇습니다. 이 문장은 지금 뭡니까? 청란다 世界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 목적을 앞으로 끌고 온 겁니다. 끌고 와가지고 끌고 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바로 뭐죠? 문법에 맞춰야 돼요. 문법은 어떻게 맞췄죠? 주술술로 맞췄습니다.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청란다 世界 니보동 이러면서 성숙한 사람의 세계는 너는 몰라. 이렇게 번역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식으로 번역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오면 갈 수가 없어. 자, 눈이 온다. 下雪. 갈 수가 없다. 가다가 뭐죠? 쪼옵니다. 쪼. 자, 청의 뜻 중에서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목적에 도달하다는 뜻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청은 바로 뭡니까? 동사 뒤에서 결과보를 쓰입니다. 그래서 저청 이러면 바로 뭡니까?
조우라는 동작을 통해서 그 목적에 도달한다는 그 결과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청해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 자, 동사와 결과보호 사이에 뿌나 더를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바로 가능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보호의 불가능보호는 뭡니까? 조부청 이런 바로 뭐죠? 가능보호의 불가능이 되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下学就走不成了. 한번 더. 下学就走不成了. 이 러는 바로 뭡니까? 변화입니다. 만약에 如果下学就走不成了, 눈이 오면 갈 수가 없어.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좋아, 이렇게 처리해. 자, 바로 뭡니까? 좋다, 됐다란 뜻이죠. 자,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정, 就这么办吧. 한 번 더. 정, 就这么办吧.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너가 안 가도 돼. 그렇죠. 역시 됐다, 좋다란 뜻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不去也成. 한 번 더. 你不去也成.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또 이겼어. 그렇죠. 청의 뜻은 바로 뭡니까? 대단하다, 훌륭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真诚又赢了. 한 번 더. 你真诚又赢了. 좋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또 졌어. 방금 느낌의 반대입니다. 역시 대단하다는 뜻이죠. 어떻게 하죠? 그렇죠. 你真诚又输了. 한 번 더. 你真诚又输了.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성숙한 사람의 세계를 너는 몰라. 어떻게 하죠? 그렇죠. 成人的世界你不懂. 한 번 더. 成人的世界你不懂.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눈이 오면 갈 수가 없어. 바로 뭡니까? 목적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下学就走不成了. 한 번 더. 下学就走不成了. 좋습니다. 이렇게 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